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좀 아침 일찍 눈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웃님께서 다육이 잎이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자라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답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잎이 이렇게 처지고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자라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굶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더 말리면은 이게 위로 오므라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다육식물 물주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육이의 고수가 되려면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아예 굶겨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물론 너무 안 줘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히, 특히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이 고파야지 물이 이렇게 목말라 있어야 물을 잘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 물주기는 요 위에 마사토, 위에 마사토요. 마사토가 완전히 말라 있거나 아니면 화분을 들어봐서 가벼워졌을 때 그때 물을 주시거나 그리고 요 입장이 평소보다 좀 쪼글거리거나 이제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다육이는 너무 사랑을 준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초보자분들이 어저께도 이제 제가 다육이 키우기 쉬운 그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 나는 키우기 쉽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잎이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장 큰 원인은 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육이는 그냥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뿌리가 썩게 되면 잎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잎이 처지는 이유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 또 강도가 낮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햇빛도 아무리 겨울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햇빛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는 통풍이 필요해요. 이제 뭐 저도 이 다육이 화분을 옛날 화분 쓰던 걸로 많이 분갈이를 해줘서 밑에 통풍이 좀잘안 되는 화분에 심은 경우도 있지만 다육이 화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밑에 다리가 달린 이런 화분이 통풍이 잘 되고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밑에 통풍이 잘 되는 화분을 쓰려고 하거든요. 다육이 화분은 돼 있었으면 밑에 통풍이 잘 되고 그런 화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경우는 이제 될수 있으면 하엽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밑으로 조금 처지고 있는데 처지는 요잎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처지는 잎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돌려서 하엽 정리를 해줍니다. 자주 밑에 이렇게 마르거나 이렇게 썩고 있는 거 이런 거는 하엽 정리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주시되 특히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자라지 않게 하려면 물을 많이 말리셔야 되고 햇볕을 적당히 보여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통풍이 좀잘 되게 해야 됩니다. 다육이 키우는 조건에 그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잎이 처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